우리 저 도라콩 몰고 댕겨요 둘이서. 예. 그 저 휘발유가 좀 보내달라고 중국말로 좀 해봐. 이돌아감동미발랑이월산서바월의생생고랑호연중국고랑콩콩망양 그, 저, 기름값만 주시면 쌩쌩 달려서 지들이, 예, 전국 한 바퀴 돌 테니까, 전국 돌, 휘발유 값 좀, 보... 새끼는 좀, 참, 예. 아유, 거지들 염치가 없어. 그냥 하나 주면 두 개 달라 그러고, 두 개 되면 세 개 달라 그러고, 아주 그냥, 예, 그래요. 그, 저, 그냥 한 소리에요. 예. 거지가 뭐, 그냥 웃겨가면서 주시는, 예, 용돈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냥 계좌를 그런다니 어쩌니 저쩌니 아이고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안 그러놓으면 계좌 보내라 그러고 어 그래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딱 해놓고 감독님이 촥 한번 비춰주면 되잖아 그래서 해놓은 걸 가지고 말이야 응? 예 저희들은 그거 헛단지 안 써요 예 이렇게 모아서 우리 식구들 이렇게 밥도 한 그릇 먹고 예 저희들 이렇게 장사할 때 저희들 숙박비도 하고 예 좋은 일에 씁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 우리 저 누나는 옥수수를 참 맛있겠다더니 내가요 그 옥수수가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드시고 있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그 반개짜리 이렇게 잘라서 주고 가시더라고 그거라도 주시면 안 될까?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자 노래 한 곡 예, 자 한 곡 마지막 한국의 남자 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에, 한국의 남자를 마지막 곡으로 에, 하고 저는 에, 이제 들어가고, 에, 어? 아, 마지막 곡 한국의 남자 내가 했다고? 했어요? 아, 나 큰일 났네. 치매 왔는 겁니다. 아, 나 큰일 났어. 나이 먹으니까 치매가 와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함부로, 누나, 나 그, 급박 한국의 남자 했어요, 제가? 진짜로? 저 누나 치매 왔는가 봐. 내가 언제 해? 했어요? 진짜로요? 그럼 형님, 나 한국의 남자 했어요? 저 형님 모르는데, 저 형님 치매 왔나봐. 저, 내가 한국의 남자 불렀어, 엄마? 예? 예? 죽지 마라? 뭐라 그러네? 아, 묻지 마라? 우지 마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몰라요, 나. 네. 묻지 말아는 안 하는데, 부지 말아는 내가 몰라요. 예. 근데, 내가 한국의 남자 했다니까 얘기인데, 내가 치매가 이게 단단히 왔나 보다. 아우, 나 저녁마다 있잖아요. 허리가 아픈 게 이상해서 알아봤더니만, 내가 밤에 이렇게 말라고 한번 하고 나서 까먹고 또 해주더래. 안 했는지 알고. 그냥 또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안 했는지 알고 또 하더래. 세 번씩 하더래, 내가. 아, 나 참 죽었어요, 요즘 치매 때문에. 묻지 마라, 무시 마라는 몰라도 묻지 마라는 해드릴게요. 네. 그거 하고, 저 들어가고, 우리 이제 개코 인사드리고, 우리 나들 인사드리고, 예. 네, 저 순심이는 별 볼일 없어가지고 인사 못 드립니다. 자, 갑니다. 엄마가 한번 주시고. 민지, 스타팅! 묻지 마라! 아니, 내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내가 한국에 남자 하고, 저 간다 그랬는데, 저는 갔더니, 더 뒤집었어 지금 Yeah.
연락을 했는데 우리 엄마들 온 거 보니까 고마워서 엄마들 좋아하는 현철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현철 선생님 노래 괜찮죠? 예? 그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내가 신나게 한 160으로 감아서 디스코로 신나게 한번 해드리고 들어갈게. 예, 그 현철이가요 옛날에는요 예, 그분이 예, 노래를 참 잘하셨는데 요즘은 노래를 잘 못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우리 현철 선생님 젊을 때 부르던 스타일로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 예, 자, 내 마음 별과 같이 예,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자, 가야. 자, 160. 거지들은요 이런 노래 잘해갖고는 소용이 없어. 각색이 타령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상호를 그냥 뭔 신청으로 하면 각색이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색이 타령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바지 타령까지. 예, 자 음악 한번 주시고. 예, 각색이 타령, 창 타령, 바지 타령, 동 타령까지. 어이,
두려움만이다. 나무나 믿다. 보살. 할렐루야. 아멘. 잘한다. 박수. 아이고. 뭐든 다. 박수. 잘한다. 잘했길. 아유. 자, 우리 형은 뭐, 그죠? 맞지, 맞지, 야! 얼른 가자, 야! 야! 빨리빨리, 저 형, 저 왜 그래, 저. 야, 예, 예. 어서오세요! 잘한다, 잘한다! 어유! 예, 오빠! 신나게 고객님들 모셔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또 즐거운 일만 모셔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그죠? 옛날 노래 하나 모셔드릴게요. 엄마 괜찮겠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손벌 날도록 고생하시고 목나피 있는 문봉기를 담아서 정말 밥 비벼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모셔드릴게요. 엄마
어머나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장은희 선배님들이죠. 이 노래가 또 많이 흘렀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1976년도에 3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말로 그 70년대에 되면 얼마나 거시겠어요, 그죠? 자,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머니 마음. 이 노래는요, 결혼을 진짜 그러신 맞습니다. 이 가사가 딱딱 맞아 들어가요. 왜냐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짜 그러십니다. 야, 자취 걱정 마시고 맨날 어머니는 정말 눈밭으로 나가서 일만 하시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죠? 네.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걸 장은이.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노래 해줘야지. 네. 자, 이 노래 아, 들어보셨죠? 말죠? 네. 참 맛있는 거 까딱까딱 하시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자, 맞죠, 어머니? 예, 맞다잖아요. 이거 봐요. 자, 자, 한번 가볼라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맞죠? 딱 세월의과 똑같잖아요, 그죠? 저희 예, 한국말 많이 늘었다고. 예, 그래서 저기 망간당 우아가가 뭔 말이요? 뭘? 망간당 우아가? 망간다. 망간당 우아가. 망간당 우아가? 어, 우리 저 모세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아, 예. 망간당. 망간당. 아니야. 아, 망간당 우마가. 망간당 우마가? 우마가.
고맙다. 모세님이 그렇게 쓰고 화이팅 이렇게 쓰셨어요. 일본 아 마간다 마간다 우아가 어, 감사합니다. 노래 아, 아, 신청합니다. 아, 아, 노래 신청한다는 뜻이야? 알라말라. 알라말라. 노라. 알라말라. 야 참. 야, 우리 저 모세님이 네. 보니까 똑똑하시네. 만간당 오마가. 만간당 오마가. 만간당 오마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이제 많이 들은 노래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천년지기라는 노래 한번 모셔드릴게요. 살라마, 살라마, 레메 살라마, 알라 살라마. 알라 살라마. 살라마, 우리 필리핀 살라마, 안녕하세요. 살라마. 아유, 예빵, 예빵. 어 오셨다 막간다고 막아 막간다고 막아 예 밑으로 놓고 와라 막간다고 막아 알라 세세 거기 나 마마 안다 뭐냐 막간다고 와봐 얼마 밑으로 홀라 봐야 또 알라 예 알라 이만자네 아유 저 이쁜 사모님 오셨어요 예 사모님 밑으로 홀라 예 그러면 우리 또 그러면 이 노래만 가볼게요. 천년지기. 자,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죠. 예. 자, 오랜만에 우리 천년지기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형님 오셨어요? 아, 이거 알라서 알라. 오셨어요, 형님? 야, 미들로 홀라. 막았다고 막아. 야, 따가. 따가. 예. 니 따가 홀라 말이야. 씨, 발라 마. 자, 치타 벌레 했어요? 예. 아니, 안 오셔도 돼, 형님. 예, 아, 아이고, 뭐 또 악수까지 하신다고. 솔시파? 예, 오셨어요? 예. 아, 솔시파 하와? 솔시파 하와? 아, 이빨 시템 뭐 홀리데이? 아, 시템 받을게요, 발라베이. 자, 그러면은, 예. 우리 천년지기 예. 한번 예. 보셔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형님이 좋은데 아이스크림 사다 줄까 묻는데. 와, 진실! 와, 꾸지! 어, 예, 하고, 최고! 예, 후지! 예. 지금 하우 양구 우진 또 하우 비대 형님 최고예요 최고 예, 아이스크림 예. 아우 진실 아우 야 돈 달래 5달러 하우 있는지 뭐가나 빵 널리야 밑에 걸로 해결해 준대요 아 우리 또 예 우리 그러면 예. 천년지기 우리 또 친구철근 형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쁜아들들 예. 많이 오시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불타는 예. 우리 자 천년지기 예. 예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떠나봅시다 천년지기 내가 알고 있을 때 위협을
열립니다. 진짜 뚜껑 열린다. 열받게 하네. 자, 하나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예, 제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열받게 하네. 정말 정말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 팍팍 열린다. 예, 신동세상 신년세월. 우리 오빠 자꾸 뭘 지적되고 있어. 자, 우리 에, 지금 이 노래는요, 에, 우리 지금 여기 원 가수가 에, 우리 개코입니다. 저 열받게 하네라는 예, 열받는 세상에 예, 뚜껑이 팍팍 열린다 하는 예,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예, 형님 그냥 시원한 데 앉아 계세요. 뭐 그냥 뭘 아 저기 사모님 사모님 죽여버린다고 나오네. 여신씨 간다 후에야 시사 버시다 버렸다 이라 어 형수 열받았다 얘기해. 빈다고 홀리 해도 깔라붙이야마 막 뚜껑 열린다고 해도가 팍팍 돈다고 안 나오면 형수가 죽여버린다고. 뭐지 이라 쫓기면 끝이야 이런 거. 네, 그 자꾸 그 까불면 이렇게 되면 쫓겨나면 갈 데 없다고 빨리 오래 돼. 네. 네. 아 밑에를 잘라버린다고. 잘라 긴달로 형수가 밑에를 잘라버린다고. 네. 네. 뭘 그 그 밑에라 그러지 말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빨리 오시래 자지 잘라버린다고. 쫄라미 덮고도 잘라미야. 뭐? 쫄라미 호라 꼬치카타. 네. 자 우리 자, 갑니다. 에, 열받게 하네는 예, 어제는 좀 심했습니다. 그 하우링이 많이 생겨왔다고 우리 또 고문님께서 또 이 음악에 대해서 에, 함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요. 예,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예, 일본 마이크 사용할 때 들어봐야겠다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일본 마이크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자 열받게 하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받게 하네. 예. 개포 가수님의 노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열받게 하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이 기분도 착상 알려진
열받게 안 해. 진짜 오빠 열받았네. 열받았어? 이 노래 아유, 괜찮죠? 아니지? 어, 노래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정말 근데 오빠 안 좋아. 이 노래를 뭐 태진아 서른도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금방 떨 노래입니다. 예, 열받게 안 해. 세상이 날 열받게 안 해. 뚜껑이 팍팍 열린다. 예, 믿으며 살아야지 막 하는 예, 내용인데 예. 자 우리 개코가 불러가지고 지금 12년째 이진을 하고 있어요. 네, 12년째. 예, 열받는 일이지 뭐. 예, 떠야 뭘 해먹지, 떠야. 맞아. 예, 돈 잔뜩 들여가지고, 예, 만들어 놓았지만 떠지도 않고, 예, 12년째 이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뛰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얼굴 봐서 개코는 안 뜰 것 같다, 야. 예. 예. 그 노래를 얘한테 팔어. 왈라? 어. 유출라? 이 새끼한테 팔어. 아, 어머, 나 갈라. 어, 5만원만 주라고? 아니, 5만, 5만, 5만야, 얼마. 얼마 주냐고? 어. 5만원만 받아. 1억 아니야. 돈 없어. 어. 아, 1억 3천 놀라, 아니야. 1억 3천. 이 새끼야, 떠야 1억 3천이지. 아니, 130만 줄게. 아니야, 어. 130만. 130만원? 오케이. 라야. 손심아, 열받아 봐, 니가 한 번. 그, 예, 예, 지갑, 그 노래 받으려고 연습하고 있거든. 몰라요. 예, 그 수심이 그 노래 잠깐만 해봐. 와이드맨 잘래. 고마워. 야! 믿어! 수심아, 열받게 하냐? 예. 니 하마, 알라오, 하와요. 하와요. 살라마. 살라마. 여러분. 베트남? 베트남이? 몽골 미트랑? 하와요. 야, 우리 말 우리 청소하네, 우리 청소하네. 또 이쁜 여자 봤나 보다. 아니, 아니 맞지? How are you? 맞죠? 아, 아까 저거 보라 하던데 저기 뭐라 어디라 하던데. 자 우리 저기 인사 한번 드리세요. 우리 또 채널에 타타님도 들어오셨고요. 타타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 박종원 감독님 채널로. 예, 박, 예. 자 우리 타타님. 타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노래 아무것도 모셔드립니다. 아 우리 모세님이 개코프파님 잘했어요. 나 바까 간다 뭐 어 이 뭔 말이야? 바까 간다. 나 바까 간다 뭐. 나 바까 간다 뭐. 나 바깥에 간다 이제 이런 뜻이야. 나간다 이 바보야. 나가지 말라 해. 나가지. 자 다른 노래 뭐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자, 신청해 주시고요. 뭐, 뭐 신청 뭐 하실 거 있으세요? 뭐 듣고 싶은 노래? 뭐 오라버니 뭐 있고 뭐 그럼 에? 저기 이제 막 지금 새로 오신 분한테 신청 한번 해봐. 저 언니 오라 알라우 하와유 요 노래 라 코리아 송 한국분이야 한국분 아니야 아니 한국분 맞죠? 막걸리 한 잔 역하게 막걸리 한 잔 아니 이거 귀엽다 악산 바라자 바라자 와 멋있다 아. 아 막걸리 한 잔 아, 알았어요. 네. 영통의 막걸리 한 잔. 영통이 아니라 영통. 오늘 영통이 나오지 라든가 영통이 나가라. 아유 막걸리. 탄탄님을 갖다가 또 우리 저 박동수 감독님은 탈탄입니다.
달래주시면 달아주던 막걸리 한 잔 달아주던 막걸리 한 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뭐 더 신청곡 있으세요? 예. 뭐 신청곡 들은 거 있나요? 자, 지금 신청곡은 없고요. 예. 예. 자, 우리 신청곡 없으니까 예. 에, 우리 다드리 풋바님 예. 이제 공연으로 올려 드릴게요.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지금 다드리 풋바님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예. 너는 저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들이님 시간으로 예, 자 그러면 나들이 어머님에게 콘돔 씌우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콘돔 씌우.